안녕하세요. 엑셀팁과 IT의 채은혜비입니다. 오늘은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복습 겸 해서 sum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 금액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. F13 합계 금액에다가 커서 놓고요.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. 함수 마법사에서 sum 함수 함수를 불러내서 합계 금액 F4부터 12까지 지정해 준 다음 확인 눌러주면 합계 금액이 sum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 계산이 산출이 됩니다. 가장 많이 팔린 상품명을 찾기 위해서는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, 매출액이 가장 큰 금액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이 중에서요. 그러면 함수 중에서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. 함수 마법사에서 맥스 불러내고 집어넣을 인수는 금액을 모두 지정해 주면 되겠죠? 그 다음 확인. 가장 큰 금액이 도출되었습니다. 60만 원. 여기 있는 매출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명을 찾아보겠습니다. 밑에 품명에 그 상품명을 도출해 보겠습니다. 매출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. 먼저 함수는 dget, dgt, 뭐 검색을 해도 되고요. dget를 검색해서 찾아내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함수는 내용, 자료만 입력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제목 모두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. 지정해 줬고요. 두 번째는 필드라고 하는 품명, 밑에 품명을 입력해 줍니다. 그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품명을 입력해 주고요. 세 번째는 가장 큰 금액, 아까 맥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뽑은 제일 큰 금액. 금액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과 60만 원, 이두 개의 셀을 모두 지정해 줍니다. 그런 다음 확인을 해 주는데요.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범위 지정해 줍니다. 그래야 가장 많이 팔린 상품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가장 많이 팔린 품명은 시사 전통주 세트네요. 금액은 이미 나와 있었고 상품명이 도출이 되었습니다. 만약 여기서 내용을 좀 바꿔준다면 D사 전통주 수량을 수정해서 가장 큰 금액으로 바꿔준다면 어떻게 될까요? 자동으로 품명, 가장 큰 상품명이 바뀝니다. 금액도 바뀌고요.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총 매출 금액을 찾아내고 총 매출을 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. 총 매출량에서 가장 큰 금액을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도출합니다.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큰 금액을 지정해서 찾아냅니다. 총 매출량에서 가장 큰 금액 찾아냈고요. 그 다음 이름에 넣고 dget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지정해 줍니다. 두 번째는 이름. 이름이란 필드를 입력해 줍니다. 세 번째는 가장 큰 금액. 금액까지 모두 지정하고요. 그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. 물론 이제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만 강의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요. 이 상태에서 내용, 조건이 바뀌면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킨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. 강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. 금액을 좀 높여서 수정을 합니다. 수정을 하면 총 매출량이 강의철보다 많을 경우 자동으로 데이터의 내용이 바뀝니다.
바뀝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